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후드 원피스 만들기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안쪽에 기모가 들어간 천으로 만들었더니 아주 따뜻하고 캐주얼하면서도 편합니다. 코트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예쁩니다. 봉제 과정도 아주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나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드를 봉제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을 먼저 박아줍니다. 안간과 겉감에 모두 중심선을 봉제를 합니다. 중심선 바느질이 끝나면 모자의 앞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연결을 합니다. 가슴솔 다림질이 끝나면 곡선 부위에는 가위밥을 주어서 나중에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예쁘게 해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봉제를 해줄 겁니다. 모자 가장자리에 끈 통로를 만들어서 끈을 넣어줄 겁니다. 끈은 100cm이고 종 모양의 스토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종 모양을 끼워서 사용할 겁니다. 종 모양의 스토퍼를 한쪽만 끼워주고 한쪽은 나중에 단추구멍을 만들어서 여기로 끈 통로가 통하도록 해줄 겁니다. 단추구멍 만들 자리에 심지를 부착합니다. 저는 단추구멍을 모자의 안감 쪽에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양쪽 끝 쪽에 통로에 들어갈 단추구멍입니다. 먼저 단추 노루발로 교체를 해서 단추구멍을 만들어줍니다. 단추구멍의 크기는 1cm입니다. 단추구멍을 만들었으면 단추구멍을 통해서 끈을 먼저 넣어줍니다. 겉감 쪽에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끈의 나머지 한쪽 끝에도 종 모양의 스토퍼를 달아줍니다. 모자의 안감과 겉감을 합봉을 합니다.
재봉 후에는 가름솔 다림질입니다. 시접이 너무 두꺼워서 시접을 많이 잘라냅니다. 시접을 잘라내고 다림질을 한 번 더 해서 평평하게 해준 후에 3.5cm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끈 통로의 표시입니다. 겉면에서 3.5cm를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스티치를 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게, 특히 끈이 재봉할 때 박음질이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하는 게 깔끔하게 박음질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접선은 남겨놓고 봉제를 시작을 합니다. 시접선을 남겨놓는 이유는 나중에 몸판하고 연결을 해야 할 때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끈 통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끈이 어디 씹힌 곳은 없는지 한번 끈을 잡아당겨서 확인을 해주면 좋습니다. 모자 부분의 봉제는 끝났습니다. 중심 부분이 움직이지 말라고 모자 뒷편 쪽에 실루프를 해줄 겁니다. 실루프는 먼저 한 땀을 뜹니다. 한 땀을 떠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손꼬리를, 엄지와 검지로 손고리를 만들어서 반대쪽에 있는 실을 잡아당기면 실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약 1cm 정도의 실루프를 만들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바늘을 통과시켜서 마무리를 합니다. 주머니 봉제입니다. 주머니 입구에 패턴 부분, 시보리 부분이 아니라 패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라냅니다. 나중에 봉제할 때 주머니감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봉제가 될 겁니다. 우선 주머니 입구에 시보리를 먼저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머니 입구에 길이를 잽니다. 밑에 있는 주머니감에도 너츠 표시를 해줍니다. 시보리천을 가지고 와서 가로가 20cm, 세로가 5cm 폭의 시보리천을 재단을 합니다. 재단한 시보리천을 바늘 접습니다. 바늘 접어서 다림질을 미리 해놓습니다. 주머니감도 가장자리에 오버록 스티치를 해준 후에 다림질을 해놓습니다. 바늘 접어 다림질한 시보리천 위에 2cm 간격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가 재봉선이 되는 겁니다. 시보리를 바늘 접어서 주머니 입구의 중심선과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놓습니다. 중심선에 시침핀을 꼽아놨기 때문에 가장자리부터 재봉을 하는데
15리 천이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잡아당겨 가면서 재봉을 해주면 예쁜 주머니 입구가 만들어집니다. 주머니 입구에 15리천 재봉이 끝나면 가장자리를 오버로 스티치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한 후에 실접을 안쪽으로 접어놓고 그 위쪽에 탑 스티치를 한번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주머니 입구 15리를 봉제를 끝냈습니다. 밑쪽에 주머니감을 넣고 위쪽에 주머니의 위치를 그려서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을 한번 한 후에 탑 스티치로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가장자리를 봉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 주머니를 따라서 스티치를 한번 합니다. 이때 손으로 주머니를 만져가면서 보면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봉제를 해주면 됩니다. 한번 봉제를 하고 나면 그 위에 한번 더 탑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재봉선 안쪽에서 탑 스티치를 합니다. 주머니 봉제가 끝났습니다. 몸판과 소매를 봉제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깨선을 봉제하고 두장 소매이기 때문에 소매의 중심선을 연결을 합니다. 어깨선 봉제입니다. 어깨의 시접선을 따라서 봉제를 해주고 봉제 후에는 가름솔 다림질입니다. 소매의 중심선도 봉제를 한 후에 가름솔 다림질입니다. 가름솔 다림질이 끝나면 소매를 몸판에 먼저 봉제를 하겠습니다. 소매의 중심선과 어깨의 중심선을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삥 돌아가면서 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몸판과 후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뒤 중심선을 맞추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삥 둘러서 모자의 겉면이 몸판하고 붙도록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본래 여기까지의 선이 패턴에 있는 선인데 저는 앞이 너무 깝깝한 것 같아서 앞을 더 팠습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에는 바이어스를 좀 대줬습니다. 바이어스를 2000으로 했습니다. 15리천입니다. 바이어스의 겉과 겉을 마주 보게 해서 중점을 맞추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먼저 겉면 쪽에서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 바이어스를 분재한 후에는 아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놨던 모자의 이 부분들을 봉제를 해줄 겁니다. 먼저 바이어스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인바이어스처럼 그렇게 봉제를 합니다. 봉제를 하면서 나머지도 같이 봉제를 해줄 겁니다. 이제 시침핀으로 고정했던 이 부분에 끝점을 맞추어서 봉제를 해주겠습니다. 봉제가 끝나면 시접선을 잘라내 줍니다. 기모가 들어가서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접을 아주 싹둑 잘라냈습니다. 후드의 안감 쪽에 시접을 시접선을 따라서 접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할때 뒤에 재봉선과 맞추어서 선분을 예쁘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야지 나중에 재봉 후에 선이 예쁘게 나옵니다. 시접선을 따라서 재봉을 쭉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모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손목에 시보리를 달아보겠습니다. 손목에 시보리는 가로가 23cm, 세로가 5cm인데 시접선을 포함해서 12cm로 잘라야 합니다. 가로는 23cm입니다. 시보리를 반을 접어서 다림질을 합니다. 다림질한 시보리 위에 5cm 표시를 해서 재봉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해서 중심선을 1cm 간격으로 박아줍니다. 박음질 후에는
가릉 소리입니다. 가름솔 후에는 반을 접습니다. 중심과 중심을 맞추어서 반을 접어서 뒤집어 놓습니다. 소매의 겉면에서 밑쪽의 중심선을 시보리의 중심선과 맞춥니다. 맞추어서 가장자리를 봉제하면 됩니다. 시보리 천이 늘어나는 천이기 때문에 봉제를 할때 잡아당겨가면서 봉제를 하면 됩니다. 손목에 시보리 천 봉제가 끝나면 오버록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일단 오버록을 할때 치마 밑단에도 오버록 스티치를 미리 해놓습니다. 천이 두껍기 때문에 한 번만 접어서 바느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버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버록이 끝나면 한번 접어서 밑단을 다듬질하면 봉제는 끝납니다. 후드 원피스 만들기 봉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살롱 비디오.